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워져가고 패리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육체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헛되게 흘러가지 않냐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욱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 추계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이루진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귀하게 주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더욱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로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서 29장 찾겠습니다. 예, 이사야 29장 페이지 수로 천 페이지 1000페이지정습찾으 예, 이사야 겠습니다1 0절1 0절0 p 1 5절1 6절두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2,000 pages. 2 0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이제 7차 하계 수양회까지다 끝나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선을 해 줬습니다. 저는 7차 하계 수양회 기간 동안에 키르키스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키르키스탄 그 하계 수양회 보고를 잠깐 짧게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 선교가 7차 학예 수양회 기간하고 맞물려서 제가 6차 수양회가 끝나고 키르기스탄을 출발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 지역에는 모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 그다음에 4명의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 분의 현지 전도인 이렇게 모두 다섯 분이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 수양회를 한 곳은 이 까라발타 지역이고요. 어, 수도는 비슈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슈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곱 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게 비슈케 그 다음에 까라발타 그 다음에 깐뜨 어 그리고 도쿠마 이렇게 네 곳에 한국 선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나른이란 지역에 이 구한 전도사님이 지금 현지 전도사님이 예,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구한전도사님은 이번에 그 교통사고가 나서 수양의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번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요. 함께 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스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까인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일곱 개 지역에 주일날 총 참석하는 인원이 약 275명이 주일날 현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개 교회 총 인원이 아, 이번 수양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 사전 접수하신 분이 421명이고요. 아, 매일 출퇴근 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합치면 약한 450명 정도가 이번에 하계 수양에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 450명 정 450명 인원에서 138명이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는 새로운 참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리고 수양회가 끝나고 침례 받은 인원이 4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어, 키르키스산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어서 예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현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작년까지의 모습하고 올해까지의 수양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지 구원받으신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시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까라콜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천산 산맥 바로 어, 앞쪽에 있는 어, 이시콜 호수하고 천산 산맥이 있는 그 지역을 이 까라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구원 받으신지 2년 되신 형제님이 한분 계신데 어, 구원을 받고 어, 자기 집 창고를 개조를 해서 지금 교회당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회로 이렇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아직은 없는데 그러한 계획,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집을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그 까라콜 지역에 선교회당이 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렇게 간략하게 좀. 키르키스탄 성, 이, 수양의 보고를 좀 마치고요. 오늘 말씀은, 음,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에 너희의 페리함이 심하도다. 이 페리함이 심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페리함이 심한 세계와 페리함이 없는 세계, 이렇게 두 세계의 모습을 어, 같이 생각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라고 했었을 때 패리라는 단어가 쉽게 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가 와닿지는 잘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접했던 어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폐역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실 때 내 백성, 이 폐역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폐자가 폐리할 때이 폐자하고 동일한 폐자입니다. 그 폐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어긋나다, 어그러지다, 엎어졌다, 상하가 바뀌었다, 앞뒤가 바뀌었다, 어, 겉과 속이 바뀌었다, 이러한 의미, 이, 이런 어긋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리, 폐역, 역이라는 것은 이 순리가 아닌 것을 이제 이 거스른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이 거스름이 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이제 폐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쓸때 폐륜 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폐륜. 아, 윤리에서 벗어난 모습. 그것은 이제 폐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이 폐륜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으로서 가장 그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폐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폐덕, 이 도덕에서 벗어난 모습 그 다음에 폐악, 악이 지나치는 모습 어, 폐괴하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였으니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폐괴라는 단어도 어그러져서 부서짐이 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자가 이 어그러졌다, 도리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폐리함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어, 본성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짐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이 본성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짐승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이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성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 또 사람으로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페리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의미하고 페리라는 의미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수게 얘기하면, 우수게 얘기가 될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개가 낯선 사람을 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어, 그건 개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사람을 문다고 사람이 개를 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리와 패리를 그,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좀 쉽게 좀 와닿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페리함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페리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어그 문명이 발달하고 어 육체에 편안한 그러한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페리보다는 도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40년,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죄를 지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지은 죄가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3장 찾았습니까? 이사야 3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3장 9절. 이사야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죄를 발표한다. 그것을 요즘 말로 coming out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분명히 도리가 아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이 사람의 도리는 죄가 죄를 짓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페리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악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갖고 갔겠지만 또 하나는 죄가 죄인줄을 모르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어린 아이들 지금 우리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이 통계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미국에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이 어린 그 일곱 살 여덟 살된 아이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냐하면 자기 엄마도 여자고 자기 아빠도 여자고 자기 엄마도 남자고 자기 아빠도 남자고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될수 있고 나는 여자도 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저놓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무엇이 도리고 무엇이 패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다. 너희의 페리함이 심하다. 너희의 페리함이 심하다. 이 페리함이 심한 이 모습을 갖다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말씀으로 그냥 찾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페리하다라는 의미는 위 아래를 갖다가 바꿔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턴 오라운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 아래가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어, 창세기 1장에 보면 물도 공창 위에 물이 있고 공창 아래에 물이 있거든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질서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른이, 어른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어른을 지도하고 어른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 이사야 3장 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3장 4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가르치시죠. 또 아이들로 아이들로 그 방백 방백이 뭐예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로 적자가 뭐예요? 버스나이, 아이, 벌거숭이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적자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서로 삭대하며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분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단일기를 회파하느니라. 그런데. 어른이 아이를 다스리고 교훈하고 잘못 때리면, 잘못하면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졌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때리는데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제재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재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페리함이 심한 것이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도리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페리함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실제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페리함의 모습이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종교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자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속에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저희의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함이거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폐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겉은 깨끗하고 겉은 아름답고 겉은 옳게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겉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속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것이 폐리한 모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종교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페리한 모습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참과 거짓을 뒤섞어 놓는 것입니다. 뒤섞어 놓음으로써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정말 폐리한 것이거든요. 이사에서 5장 한번 보시죠. 이사에서 5장 20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이것을 뒤섞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뒤섞어 놓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 이것도 미국 통계를 잠깐 좀 봤어요. 미국 통계를 보니까 2022년도 미국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67%가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 주류 언론을 갖다가 전혀 불신하고 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수 쪽에서는 더 심해요. 보수 쪽에서는 18% 정도만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갖다가 신뢰를 하고 나머지 81%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 진보 쪽에서는 그 퍼센테지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그 다음에 CBS, MBC, 이러한 방송들이 주류 언론인데 그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 내용들을 미국 국민들의 70%가량이 전혀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CNN이나 이런 그러한 그 언론들은 더 많이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과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그 패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사람에게는 순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도리 또는 순리지 않습니까? 그 순리를 벗어버리고 영리로 쓰는 모습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자세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쓰는 대표적인 모습이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양회 하는 기간 동안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올림픽 개막식이 아니라 이 동성의 축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뻔뻔하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자, 그러한 모습들은 이 순리의 모습이 아니죠. 누가 봐도 그건 영리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것이죠. 누가 봐도 그건 패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패리한 모습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이 개막식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 또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예전에 이, 그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떠한 그 신화 같은 것들을 접해 보면은. 키메라라는 그러한 그 동물이 나옵니다. 그 키메라가 뭐냐면, 머리는 사자의 머리고, 몸뚱아리는 염소의 몸뚱아리고, 꼬리는 뱀의 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 그러한 키메라가 과연 등장하지 않을까, 얼마든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AI가 가상으로 사람의 머리를 서로 바꿔놓는 그 실험을 갖다가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줬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서로 머리를 바꿔놓습니다. 몸을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물론 AI를 통한 가상 실험이었지만 그 실험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사람 머리하고 짐승의 몸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그 실험을 누가, 이,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뭐,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사야 29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다. 해도 너무 지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연의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습이 이와 같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이사야 24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24장.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이 이와 같이 이 예년에 비해서 폭염, 그 다음에 폭우, 폭풍,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24장 5절 말씀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그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상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2024년 올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여름을 보내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었을 것,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도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1장은 완전한 질서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야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온통 엎드러치게끔 만들어진 것,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 사단 마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단 마귀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 백성들의 인도자가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인도자, 종교적인 인도자, 모든 분야에 어떤 그 인도자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그릇 인도하고 있다.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또 보시죠.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4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십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료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 지도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인도자. 근데 그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잘못, 미혹된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미혹을 받는 폐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에 터, 근본적인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다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유가 페리함이 심하기 때문이다 시편 85편을 좀 보시죠 시편 85편 시편 8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82편 5절 말씀 10편 8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무지 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땅의 모든 터 영어 번역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터들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초 이 모든 근본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 있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와 같이 패리함이 심한 그러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터가 다 흔들려 버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터가 다 흔들려 버리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전 보시죠.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널 섰다 이 진리에 대해서 저희는 그릇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우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은 부활하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모두가 다 헛것이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후메노,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갖다 부인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모든 터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한 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 페리암이 전혀 없어요.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패리함이 전혀 없는 모습이죠. 영예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여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자신이 죽어 가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이루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요한일서 일장 오 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말씀하고 예수님이 페리함이 없다는 말씀하고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다. 예수님에게는 순리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3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가 다 혼자 하실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아들 하나님께 하도록 이렇게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속 남아 있으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고 그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갖다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 질서를 가지고 있고 조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순리의 모습, 폐역함이폐리함이 전혀 없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패리함이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은 패리함이 심한 곳이고, 교회는 패리함이 없는 곳이에요. 왜? 패리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 패리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난 그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까? 대답 안 하시죠? <laughs> 예,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서 자라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구원을 받고도 내가 교회 생활을 알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 도리가 그리스도인의 도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모습. 우리가 그러한 모습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교회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얼마만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폐리함이 없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리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들 교회는 예의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보호함이 있고 교회는 위아래가 있고 안과 밖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몸이 되시고 이러한 모습이 이것이 순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순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고도 순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이 얼마든지 삽니다. 내가 몸된 교회의 이론인데 그 몸된 교회의 이론이라면 반드시 머리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체가, 이 지체가 머리의 뜻에 순종을 안 하고 머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게 패리고 그것이 영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회 생활하는 이패리한 모습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도리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 되게 하셨,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차 하나 된 것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열한기상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창기 두 계집이 낳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두 계집이 똑같이 자식을 낳는데 았한 여자가 자기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갖다가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뺏어다가 자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누가 진짜 아이인지를 판가름 해달라고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직군 같은 면이야, 뭐 친자 감별을 하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놀라운 재판을 하죠. 칼을 갖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라. 자, 그것을 성경은 솔로몬 왕이 심리하여 재판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진짜 그 아이의 친 어머니는... 제발 그 아이 죽이지 말고 저희 여인한테 그냥 주십시오 그런데 친어머니가 아닌 그 계집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주님 재판 잘하셨습니다 잘라서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재판의 모습이 단지 창기 두 계집의 이 친자를 간별하는 내용이겠습니까? 그산 아이를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의견이 서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내 자식이라고 요구해서 반 잘라서 죽은 아이 반 가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나눠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오라도 교회가 나눠질 것 같으면 내가 내 오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예요 페리는 뭐예요? 끝까지 나누라는 것이죠 내가 오르니까 끝까지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쪼개지든 말든 그것이 페리한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누가 보면 십장에 보면 여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인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주막에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주막 주인에게 이 부비를 주면서 이 부, 이 대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하고 떠납니다. 내가 다시 올때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겠다. 여러분들 그 주막이 무엇입니까? 주막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주막이 어떠한 것입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이제 거반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상처가. 그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리가 어떠한 모습이 도리인 거예요? 상대방의 상처를 안 건드리는 것이 도리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상처를 갖다가 계속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뒷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도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남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개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 개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구약율법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율법은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봉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너희를 가리켜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난 그리스도이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불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갖다가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허물을 들칠 이유가 도대체 없잖아요. 그죠? 나한테도 허물 있고 나한테도 상처가 있는데 왜 내가 남의 허물을 갖다가 덮이그 이 들쳐내고 남의 상처를 왜 후벼 팝니까 그건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도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포도나무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술리고 도리인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가 싫다고 해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거는 술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도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갑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싫다고 가지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까?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를 재해버리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합당한 순리, 도리,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된 것, 힘써 지켜라. 어떤 경우든 간에. 두 번째, 교회는 주막과 같다. 나도 상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상처 있는 사람이고, 상처 있는 사람끼리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도리인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는 수양회를 통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도 하고 등등의 많은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씀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우리 모든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을 보고 따라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은 내 부모의 모습을 내가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제자매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친구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을 나는 본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그 모습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하계 수양회도 끝나고 또 추계 수양회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신 차린 사람들인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베스도가 바울한테 "바울한 니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런데 참되고 정신, 말을,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되고 정신 차린 말. 합당한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 폐리함이 전혀 없는 모습. 세상은 폐리함이 너무 심한 모습인데 교회는 그 폐리함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대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교회 생활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왜요? 패리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러한 교회를 알지 못하고 패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폐리함이 가득한 모습, 너무 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폐리함이 없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들이 그러한 이 교회를 그 폐리함이 없는 모습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의무감, 책임감,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악해져 가고 흉악해져 가고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삶과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